저녁 8시 30분 두부 만들기가 한창인 어머님 댁. 예, 지금 이래 콩 냄새 나지요? 이제 네. 익었다는 거예요. 이제 콩물이 냄새가 나잖아요, 고소하게. 네. 그러면 콩이 익었다는 거예요. 어. 콩 냄새가 안 나고 고소하잖아요. 이게 짜야지. 이어지는 다음 단계. 이거 자르고 보자, 뭐. 예, 잠깐만. 장갑해야 돼. 얼추. 아니, 아버님이 대장 아니시고 어머님이 대장이신가?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내가 주꾼이 있었는데 오늘 오니까 주꾼이 바뀌었어. 아, 이제 어머님이 돈 버셔서. 네. 그 벌어도 날 주도 안 해. 아. 웃겨 됐어. 웃겨 됐어. 장갑 똑바로 가요. 장갑 잘 가야 주꾼이 지금 가지. 장가 다 못 가면 막 평생 고생해. 아버님은? 나는 그 잘 지내다가 여기 건네 것 같아. 걸어내시오. 네. 두부 만들기 5단계. 끓인 국물을 거름망에 걸러 짜낸다. 옛날에도 이렇게 해먹었어. 이렇게 했잖아, 옛날. 우리 친정엄마 10년 전에 이렇게 해먹었어. 친정어머님의 손맛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는 어머님. 비지만 봐도 예술이다. 뽀얀 비지에 돼지고기 김치 넣고 볶아 먹어도 참 맛있는데. 이렇게 이래 딱 놨잖아요. 네. 그러면 이래 먹어보는 거야. 잘 갈린나 안 갈린나 보드라이크 갈린나. 어떠세요? 잘 갈린 것 같아요? 네, 잘 갈리네요. 이 타박한 거 보니까 국물이 다 나왔어요. 두부 만들기 6단계. 비지를 짜낸 콩물에 적당량의 간수를 넣고 응고될 때까지 뭉근한 불에서 조심스레 저어준다. 이래 이래 보고는 이제 나는 가게 가서 팔고. 네. 해다 나른데. 아, 진짜요? 내가 직접 앞으로 내가 갈 거예요. 저밖에 가면 풍물 낸다고. 소모하지 왜 모아는데? 응. 소모하지.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말에? 콩을 좀 몇 번 내비린다고 생각해야지. 몇 번 퍼 내비려야 되지 뭐. 이제 실패 봐야지 뭐. 한 몇 마른 실패 봐야지 뭐. 아까운 콩. 아, 몇 마른 버린다고 생각하시고. 두부 만들기 마지막 단계. 응고된 순두부를 틀에 넣어 굳힌다. 이제 틀에서 굳히기만 하면 순두부 만들기 완료. 끝나셨어요. 뒷정리는 아버님 몫이다. 잠시 후 기다리던 꿈 같은 시간. 모두 이제 끄고 와. 이제 문 방금 만든 순두부 시식 타임. 간장 나가서 잡고 보래. 네. 집에 간장이래 가지고 짜요. 아버님 말씀 한마디도 없이 두부를 잡수셨다. 관찰팀 내 먹방의 아이콘 2번 카메라. 그래 맛이 어떤가? 때도 안 나고 다 팔아. 고소해요. 맛있어요. 야, 시골에서 먹는 게 딱 그 맛이에요. 그래, 니라도 많이 먹어. 대리 만족이라도 하자. 난 원래 이거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맛있게 먹네. 따끈한 순두부 한 그릇에 고향의 푸근한 손맛을 느낀 밤 9시 9분.